자, 여러분들께 채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 나 자꾸 언니 팔 환영합니다. 이러는 그렇게 것 같아요. 들린다. 그렇게 들려? 환영합니다. 자, 이번 시간, 우리 불지다육의 사장님과 분갈이 하는데, 우리 사장님은 세상에 라탐, 너무 예쁘다. 라탐 분갈이, 다부댁은 보니피카, 그 다음에 요거는 블랙퀸 군생. 다부댁은 요 투어. 이번에 이쁘다. 이쁘지 언니나 저기 분갈이 했는데 이 색감 너무 예뻐 분갈이 하니까. 아 그러네. 이쁘지 않아? 언제 했어? 아까 작은 언니랑. 예쁘죠? 예쁘지? 몽슈슈. 몽슈슈. 와. 언니 이거 진짜 괜찮아요. 우리 지금 언니 자연이고. 내니 언니가 라탐 군생 언니가 진짜 괜찮아요. 저는 얼른 흡혈을 봐라. 언니야 이제 몇 개 없네. 방송 나가야 돼. 역시 매니아 언니. 와, 뿌리 봐, 너무 좋다. 보니피카를 저번에. 보니카라고 써있잖아, 거기. 어머, 어떻게 알았어? 아니, 언니가. 내가 다 보기만 해봐.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조박을 거야. 아니, 그거 내가 쓴 거 아니야? 우리 박실장이 썼나 보다. 아니, 나는 근데 그게 보니피카라는 걸 알고는 있었지. 아, 그런데 근데... 내가 보니카라고 써놓은 거야? 아, 나 아니야. 그거 언니 글씨거든? 아 그래? 아니 네. 인쇄한 거 아니야? 인쇄한 거 아니야? 글씨야? 아 성질이 급해서 빼먹었구나 또. 근데 뭐 어때? 의사소통이 그래서 안 됐어요? 아니잖아. 아니, 보니카로 다 쓰셨더라고 그래서. 그래. 우리 집에 보니카가 어딨어 내가 그랬거든. 아 그랬구나. 어쩐지 이번에 가니까 보니피카로 써놓으셨더라. 그런 사정이 있으셨군요. 어머 어떡해. 아기가 있었어. 내가 요즘 지금도 막 머리가 많이 아픈데 그 이게 요즘 내가 이런 말 하면 죄송해요. 근데 제가 좀 50 고개가 넘어가면서 늙으면서 아프다고 우리 엄마가 그러네. 우리 엄마 말이야. 나 엄마가. 내가 40 하나인가 둘에도 그렇게 아팠거든. 난 안 아팠는데. 어우, 나는 이상하게 그게 그렇더라. 그래서 내가 참 그리고는 그 뒤부터는 괜찮아 또. 신기하더라고. 나 그게 생애 그 전환 그 주기가 내가 그런가 있으니까. 봐. 나 잣대 좀 봐봐. 잣대? 자, 우리 잣대 다 어디 갔냐? 잣대? 아, 저는 이거 지금, 제가 이게, 이거는 이번에 입고 된 건 아니고요. 이게 저번 주인가 저저번 주 그때 우리 택배 만들 때 갖다 놓은 거고, 얘 하나는 제가 라텀 철화가 없더라고요. 얘가 색감 물들면 이쁘잖아. 맞아요, 당연히. 맞아요. 완전, 완전 새, 그 빨간 자주색의 뭐라 그래야 돼? 피자주 같은 색깔? 반딱반딱한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되지? 루비알 같아. 저기 어디 있는데 진짜 무거워갖고 10,000원짜리 쬐끄만한 거. 완전 쬐끄만한 애. 요거는 지금 17.9cm 정도 되네. 옛날 난다분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렇죠? 나 옛날 거 좋아해요. 옛날 난다분. 그리고 뭘 뽑아서 놔두고 막 그럴 때도 있고. 네네네. 요거는 난달 갔더니 이게 옛날 거 같은 스타일. 아, 요번에 새로 사오신 거야, 그러면? 언니 거 있던 게 아니라? 이게 이 색감이 있더라고, 이게 하나가. 그래서 그냥 홀랑 들고 왔지. 왜냐면 난 이런 색감 좋아하거든. 그러시구나. 이 색감에 뭘 노는 게 있어요, 전에. 그때 다부님하고 보고. 아, 맞아, 맞아. 아미스타. 아미스타. 그렇지. 난 그래서 이 옛날 색감 참 좋아하거든. 나는 그래서, 언니 것도 어디 쪽 바닥에 있는 거 갖고 왔는가 보다 했더니 아니야. 숯볼 많이 써. 숯볼, 아유, 숯볼. 자, 안 그래도 언니야 숯볼 영상, 단독 영상으로 하나 네, 내가. 많이 써. 자, 숯볼 저희 입고 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계속 광고하는데, 자, 여러분들, 숯볼은 요거 딱, 세 개 그 업체에서만 판매가 돼요. 수입이, 한 군데 업체에서 수입이 되는 건데, 요번에 저희가 지금 수량 좀 넉넉하게 확보했으니까, 여러분들 그래도 있을 때 빨리 하셔요. 왜냐면, 숯볼을 기다리셨던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막 주문하시는 게, 그 두 포트씩 두 바구니씩 하는데 이것도 또 이번에 수입되면 또 언제 될지 몰라요 이러면 또 우리 좀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있을 때 구매해 가세요. 숯볼은 10리터 2만원 가격 인상됐는데 사장님께서 인상 전 가격으로 주신다고 했어요. 네 맞아요. 저희 2만원씩 나갑니다. 난 숯볼이 왜 좋냐면 그냥 배수층으로만 쓰는 게 아니라 약간 자연석하고 되게 가까운 모습 때문에 요거를 그 고정할 때 데코 고정할 때 쓸 수 있어서 그래서 좋아. 너무 좋아요. 자연스럽게. 네. 우리 다부는 뭐 거의 숯볼로 심지요. 그렇죠. 자, 숯볼로 심어댑니다. 아이고. 근데 없어가지고 다부님이 미소태 내 조금씩 섞어놨잖아. 저기 알라리 섞어놓으니까 또 그 물 배수할 때도 좋고. 맞아. 좋더라고요. 좋아. 그래서
나는 또 그 처음에는 아유 요거 얘가 알랭이가 거슬릴 것 같잖아. 근데 화분 큰 거에는 좋지 않아 언니? 좋아. 화분 거 창 심는 분들 좋아. 그래 그래. 그리고 막 그 대품 좋아하시는 분들 좋아. 맞아 맞아.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막 소품 같은 것도 많이 심기 그렇지, 때문에 사장님은 소품 좋아하시죠. 작은 분의 식재 할 때는 저는 그냥 식재하기도 하고요. 매달갱이 넣는데도요. 그 매달갱이를 넣으면서 그 기분이 좋은 거 있잖아. 왠지 제가 들어가면 잘 살 것 같은. 건강할 것 같은. 사람이 왜 그러냐 간사하게. 나도 그래. 나 그러더라. 그래서 지가 언제부터 숯불 썼다고. 나 그랬어 진짜. 진짜? 내가 그러니까 언제부터 지가 썼다고 제가 들어가면 마음이 좋은 거야. 몇 개라도 매달갱이라도 참 희한하더라고. 아버님 왜? 얘는 안 가져왔어. 얘 한 세트 내가 선물로 줄게 해. 오케이. 갖고 와. 아니 이거부터 할 거야. 언니가 줄 때 해. 오케이. 안 주는 제가 수가 아까 있어. 뭐라 그랬냐면 나는 언니야 이거 냄새도 못 맡았어 그랬더니. 맨날 난 제가 이거, 언니 감사해요. 보지도 못해요. 저기. 그랬더니만. 저 차 좀 주실래요? 하얀 차죠? 저 금세 가요. 언니 이거 받으시고요. 언니가 생일이야. 들어왔어요? 아까 언니 저희 파레트 저희 안 보여요. 우리 왜 우리 슈퍼. 우리 언니 선물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언니 선물이에요. 네 슈퍼리 들어왔어요. 아주 인심을 쓰고 그래. 아니 아니 저는 우리 매니언니들한테 인색하지 않습니다. 네. 매니언니한테 지금 매니언니한테 숯불 선물 주셨다고 하잖아요. 아니 저는 그래요. 그냥 저하고 그냥 그래도 한 숯밥 먹는데. 언니야 이 토우분이 이거 알아? 여기 살짝 이렇게 있는 거? 너무 예쁘지? 괜찮지 않아요? 응 그니까 난 좋아. 이게 어차피 사람이 하는 거라 자연미라 그래야 되나? 그래 나는. 이거 우리 처마의 그 곡성 같은 느낌이 어떤 분들은 그럴 수 있어요. 아이고 여기다 붙이고 저기다 붙이고 그럴 수 있는데 그냥 사람이 만드는 것에 완벽할 수는 없어요. 일부러 그렇게 하신 것일 수도 있어. 아 그럼요. 아, 맞아요. 그리고 우리 유통 사장님이 약간 성품 자체 예술가 안전 예술가 있죠. 아 나 이 장갑 요즘 못 끼는데 큰일 났다. 왜? 이게 이 습기가 너무 차요. 그러면 이게 안 좋더라고. 저녁에 또 가렵고. 그래서 그래 그러신 분들 많아. 그래서 고무장갑 못 끼시는 분 계시더라고요. 나 설거지도 그래. 네 가요 언니. 매니언니 많이 가세요. 퇴근하십니다. 우리 매니언니들. 제가 요거 언니 이쁘지 않아? 색감 잘 어울리지? 다보 왜? 묵으니까 심는구나. 아니 근데 얘는 언니야 색이 빠졌었어. 안 묵을 때는 안 쳐다봅니다. 저는 지금 요거 있어봐. 요 아니야 건드리면 안 돼. 자 예쁘지 않아? 그래. 그래. 언니 지금 대각선으로 심었다고 지금. 아니 때려본 아니. 거지? 아니 위에 떠 있나 귀신다리처럼 떠 있는 지금. 뭐라고? 귀신다리? 그 어디서 그런 말은 배워갖고 모신겨? 이야 대박 대단해. 우리 엄마한테. 어머니가. 엄마가 가끔 그러잖아. 진짜? 저 얘하고 얘하고 이렇게 이게 합이 못 되고 저 무슨 공동 떠갖고 저기 뭐 하고 있냐 엄마들이 그러잖아. 진짜? 아니야 난 언니한테 처음 들었어. 우리 엄마 그런 말 참 잘해. 참 우리 엄마. 나 늙을수록 그렇게 엄마가 좋다. 진짜? 늙어갈수록 모르겠어 다부야. 그냥 엄마가 안쓰러우면서 좋은 거 있잖아. 그래. 근데 또 만만해서 엄마하고 제일 많이 싸워. 그래서, 언니도 엄마랑 싸워? 아 그럼 엄마하고 싸우지. 싸우는 것보다 엄마한테 많이 나무라고 하지. 근데 그러니까 나도 몰랐는데 엄마 나도 그러더라. 엄마한테 잔소리를 많이 하지 내가. 난 근데 참 그거는 엄마한테 엊그저께는 대장 내시경을 안 받으러 간다고 얼마나 잔소리를 한나절 내내 한지 알아? 뭐 청춘이냐고 왜 대장 내시경 안 받냐고 막 그냥 그 주변에 지금 대장암으로 돌아가신 분들이 있더라고. 엄마 연세 비슷하게. 그래서 왜 병원 안 가냐고 이제 막 그랬지. 그냥 속상하니까. 근데 우리 엄마 뭐라는지 알아? 그 왜 안 가는지 알아 다분니? 왜? 설사하는 게 힘들어서 못 가겠지. 그리고 어떡하지? 편집해. 아니야 괜찮아. 식사하시는 분들 계시면. 아니 그게 물론 나이가 있으시니까 힘들 수 있어. 근데 아예 구대기 부서서 뭐 잘못한 거 좀 가실 땐 가야지. 할땐 하고.
하나. 그래서 엄마한테 막 잔소리를 한나절 내내 안 가라, 엊그저께. 그랬어? 어, 그래서 우리 엄마 속상해갖고. 시내가 갈수록 나이가 먹을수록 잔소리가 는데. 확실히 오진다 그러는 거 아니야, 엄마가? 그렇지. 맞아. 그래서, 어째 이렇게 드세냐, 그러면서 잔소리하는 것도 니 애비하고 똑같다, 그거 있잖아. 진짜? 어. 그래서, 아유. 몰라, 그러는 거. 근데, 아주 반성하게 되네. 어, 어느 순간 그러더라. 내가 엄마한테 잔소리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 지금 똑바로 못하지. 많이 큰 게 없네. 밥은 이쁘지 않아? 예쁩니다. 어, 어떻게 할 거야? 장식 할 거죠? 오, 나는 너무 예쁩니다. 흙은 한쪽으로 살짝 밀어놓고. 제가 여러분 원래는 요 토업은 세트가 빨간 게 두 개가 들어가는데 저는 빨간 거 없이 지금 제가 계속 이렇게 이 옥색으로만 지금 심고 있는데 너무 예뻐요. 원래는 세트에 이 옥색이 세 개, 빨간 진사분이 두 개가 들어가는 요게 사각화분 우리 네 개, 아니 이거 다섯 개 세트였나? 다섯 개 또 우리 얼마였지? 6만원. 6만원 세트. 아니. 다섯 개 6만원 아니야? 그런가? 몰라. 나 계산을 못한다. 바보같이. 개당 12,000원이잖아. 아, 그래? 응. 아, 그런가 보다. 응, 그치. 너무 좋아, 이거, 세트. 그래야겠다. 계산도 못했지. 자, 이거는 예전에 그 전 시간에 심었던 거 지금 세트 나왔습니다. 어때요? 저는 이거 너무 좋아요. 언니 예쁘지 않아? 미쳤구나. 잘 어울리지? 미쳤구나. 너무 예쁘다. 나는 왜 이 생각을 못했을까? 이렇게 심는 걸. 바보야. 그 코팅제. 다분히 그 코팅제야. 이거 코팅제? 어, 벌레들. 네. 예쁘다. 언니 이거 너무 예쁘다. 이거 너무 예쁘다. 너무 잘 어울려. 이게 제일 예쁘다. 이게 제일 예뻐? 어. 나 이거 이것도 너무 예쁘지. 그러니까는 이 화분에 까망이랑 빨강이랑 얘가 언니 얘가 핑크가 예쁜 게 여기 살짝 핑크 묻은 것 때문에 잘 어울리는 것 같아. 너무 예뻐. 살짝 안 묻어도 이쁘거든. 아이고 알았어요. 예쁩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요거는 하나만. 요 진사분은 하나만, 나머지는 다 요 색깔로. 근데 얘하고 얘 진짜 예쁘다. 이게 흰색이라는가 봐. 그치 언니? 내가 그래서 일부러 언니야 다육이 이런 색감 매칭했어. 예쁘지 않아요? 예쁘다. 여러분들 많잖아요. 까망이. 우리 바로 예술가네. 뭐지 요거? 니는 그래서 예술가가 안 되는겨. 나한테 그랬잖아. 언제였지? 우리 그 토업, 아니야 토업은 아니야. 유유분할 때. 아니 그거 아니었나? 맞아. 분명히 그랬는데. 맞아. 뒤끝있네. 어, 다 기억하고 있어. 기억하네. 이 진짜. 아 예쁘다. 물드는 걸 상상하는 거야. 그렇지. 완전 그 알알이 박혀있는 그 석류알 같은. 석류알에 설탕가루 싹 뿌려놓으면 딱 맞는 것 같은 그런 색감으로 물들 거예요. 그 제가 언제 한번 우리 그 매니아님 저기 지방 가신 매니아니까 네. 그거 라탐처라 소개한 적 있는데 정말 예뻐요. 그래. 근데 왜 났나 삶이 없을까 했는데 이게 저번 주에 가니까 사장님이 요거를 한쪽에다 짱 박아놨더라고. 그래서 저희 이거 저한테 주세요. 내가 그랬고 저번 주 가져온 건데 식재를 못했었거든. 예쁘다. 사랑스럽다. 너무 예쁘지 않아? 네 예쁩니다. 나도 한번 그 언니처럼 그래. 답은 말 맞다. 진짜 맞아. 석류 껍데기 딱 까놨을 때 나오는 딱 그 비주얼로 그, 나중에 물들잖아요. 그 우리 매니아님은 이렇게 큰 거를 난답은 이만한 데 대놨어. 네네. 나는 조금 작은 사이즈니까. 네네네. 아 예쁘죠. 그럼 라탐 초라 판매될 건 있는겨? 어? 판매될 건 있는겨? 아이. 없어? 아까 라탄 군생은 있었는데 우리 매니아님이 구매해 가셔갖고 이게 있을란 거 모르겠어. 예쁘지 걔. 예쁩니다. 다부대꽃 시리즈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다부 괜찮다. 예쁘잖이야. 탁월한 선택이야. 유화부 너무 예쁘잖. 지금 심은 거 아니잖아. 지금 심은 언제 거야. 심었어? 지금 심은 거야. 아 그래? 이거 두 개 아까 언니랑 심은 거야. 아 요거자, 우리 실장. 여기는 언니랑 심은 거 예쁘죠? 요화분이 여러분들 까망다육이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요번에 판매한 요화분에다가 까망다육이 그 다음에 핑크다육이도 괜찮아요. 샤를로즈도 너무 예쁠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샤를로즈가 많아가지고 샤를로즈 대신에 제가 요거 딱 하나만 키우고 있는 보니피카로 지금 한 거예요. 뭐가 선물로 갔냐? 번개? 이쁘다 언니. 나 거기다가 그 큰 거 묻었어. 대박이다. 나갔잖아. 아, 그러니까 언니 그거 너무 재밌더라. 번개 퀴즈 하는 거. 똑같은 분한테 선물 안 간다 절대로. 다 다른 분이야. 진짜요? 지금 열 몇 번째 분까지. 정말? 나도 거기다 막 쓰고 싶었는데 참았어. 해. 정말? 어. 왜? 4초 6초에 들어오신 분이 어떻게 들어온지 알아? 쫙 당겨서 보시고 답을 쓰시는 거야. 근데 재밌잖아. 그래. 그것도
그것도 일부러 시간 내서 보시는 거야. 그럼 그럼 그럼. 나도 그래서 접대 언니야. 언니가 퀴즈 낸 거 답 쓰고 싶었는데 참았어. 내가 거기다 다 하긴. 우리 실장님들 들어왔다 그냥 나갔대. 답 안 쓰고. 진짜 나도 답 쓰고 싶었었어. 야 진짜 너무 재밌고 너무 기발하더라고요. 그렇지. 그러면 우리 실장님하고 하는 분갈이에서만 번개 퀴즈가 나가요? 아니요. 우리 짝꿍하고 짝꿍님하고도 할 때도 번개 퀴즈 나가요? 다부님이 내 영상 같이 찍어주면 다부님이 번개 퀴즈 내도 와 진짜 너무 재밌다 언니. 그거 진짜 기발하더라고. 너무 신나요. 괜찮지. 여러분들 프리티다육에서 지금 방송이 되는 분갈이 영상 꼭 챙겨보세요. 사장님이 번개 퀴즈를 냈는데 어렵지 않아. 이게 먼저 보면 나중에 답을 알 수 있어. 그러니까 띄엄띄엄 보지 마시고 이렇게 쓱 보면 아 그게 왜냐하면 중간에 뭐가 퀴즈가 나가는지 몰라. 잘 보셔야 퀴즈가 나가는 순간을 여러분들 캐치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퀴즈의 답은 앞전에 나가 있는데 보통 다육이 이름이야.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꼭 참여하셔요. 자, 이번 시간 우리 사장님하고 요 라탐 철어 어때요, 여러분들? 이 정도 라탐 철어면 가격대가 대략 한 5만 원, 6만 원 정도 하지 않나? 요 정도 라탐 철어가 그쵸. 3만 원 되니까 요 정도 되면은 진짜 6만 원 정도 되는 철어 사이즈예요. 사이즈 굉장히 좋은 겁니다. 요거는 여러분들 제가 그동안 사장님 댁에서 보니카라고 소개를 해드렸지만 사실은 보니피카예요. 요거 분갈이 요렇게 그 토업은 요 그 옥색 화분에다가 제가 사각 화분에 분갈이 했는데 너무 사랑스럽죠. 토업은 요렇게 밑면에 그 유약이 발리지 않아서 물마름 정말 예쁩니다. 사실은 진사분이 가격대가 더 높아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옥색감이 예뻐서 이것만 쫄쫄이 모아서 이렇게 분갈이를 했습니다. 저는 이번 시간 분갈이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 다시 봬요. 사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사진 찍어야 돼.